네, 안녕하세요. 오복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육이 그리고 화분 중품에서 대품을 오가고 있는 아이들을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교차가 많이 심해져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환절기 몸 건강 유의하셔가지고 행복한 다육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간 관계상 영상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요 아이 환엽 블랙킹 슈퍼클론이라는 아이고요. 지금 뿌리 상태도 굉장히 건강하고 이렇게 위쪽으로 보시면은 환엽성의 느낌이 아주 뚜렷하게 잘 나와 있는 아이들이죠. 네, 이렇게 높이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요 아이들은 3만 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곰마리아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옆으로 보시게 되면 확실히 색감이 좀 짙게 올라온 아이들이고 생각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로제트도 지금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분갈이를 마친 아이들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런 아주 근사한 포스를 지니고 있죠. 요 아이 4만 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마리아가 항상 크면서 약간의 변이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저희 쪽에 있는 요 곰마리아는 그렇게 큰 변이가 없습니다. 수량도 지금 단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판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매직 초코 군생입니다. 현재 제가 보이는 자구만 총 3개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올 여름 하나도 물은 애가 없을 정도로 햇빛에도 굉장히 강한 거를 보여주고 있죠. 요 아이들 4만 원에 판매를 해보고요. 네, 군생이고 다한몸한 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까망까망한 느낌이 아주 매력적인 아이들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성 에보니라는 아이고요. 입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약간 바깥쪽으로 누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3만 원에 판매를 진행을 하고 전체적으로 속안은 이렇게 맑은 느낌을 지니고 있으면서 끝에가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올라오는 게 특징인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 아이도 마찬가지로 안성 에보니 3만 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슈퍼오션이라는 아이입니다. 아기들을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대품이 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네, 현재 사이즈는 총 20cm로 자구 끝에서 자구 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폼을 유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붉게 나오는 게 슈퍼오션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이는 7만 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라지아가 군생입니다. 라지아가 금과 약간 비슷한 색감을 유지하는데 이 아이들은 금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현재 군생으로 오두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는 24,000원에 판매를 하고요. 최근에 마찬가지로 분갈이를 마친 아이들이라서 네, 뿌리나 이런 거는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사이즈도 제법 크고 아이들도 상처 하나 없이 아주 이쁘게 잘 자란 모습이죠. 다음은 정말 유명한 아이 지방시라는 아이고요. 생각보다 입성 약간 주피터 느낌의 그런 모습도 갖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겉에가 불그스름하게 나오면서 환엽의 느낌도 아주 포스 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현재 3만 원에 판매를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위에 로제트로 아주 근사하게 잘 나와 있죠. 다음으로는 프랭크 교배종입니다. SP 프랭크, 하이브리드 프랭크 이렇게 불리는 아이들이고요. 확실히 프랭크 느낌의 이런 식으로 불그스름하게 잘 나오는 게 특징이고 마찬가지로 로제트도 아주 완벽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죠. 생각보다 이렇게 높이가 쭉 올라오는 모습이 아주 근사한 아이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텔스타입니다. 지금 일교차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 그렇게 색감 변화가 뚜렷하지 않죠. 말 그대로 네, 맑은 느낌을 보면서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라서 네, 이런 식으로 꽤 대품이고 가격도 정말 저렴한 가격에 5만 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포스도 아주 엄청나게 큰 폼을 유지를 하고 있죠. 스텔라와 링고스타의 교배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황진이라는 아이고요. 지금 안에가 약간 맑은 느낌과 겉에는 적붉은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색감이 아주 강렬하게 나오고 있고 이렇게 포스도 괜찮으면서 위에도 모양이 아주 반듯하게 잘 잡혀 있습니다. 요 황진이 금액은 4만 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옆에도 이런 느낌으로 갖고 있죠. 다음으로는 아도니스라는 아이고요. 아도니스 특유의 폼이
입장 길이가 꽤 길면서 약간 아래쪽으로 눕혀져 있는 모습을 띄고 있는 게 아도니스의 전형적인 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주가 굉장히 크고 그 옆에 자구가 나와 있죠. 현재 금액은 6만원에 네, 정말 착한 금액 6만원에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네, 꽤나 괜찮게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다육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육이를 많이 못 보여드린 점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아이 1세대 미라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철화로 굉장히 잘 엮여 있죠. 폼도 굉장히 크고 네, 이렇게 입성의 힘도 꽤나 좋은 아이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엊그저께 전부 다 칼슘을 살포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 상태는 걱정 안 하고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아이 35,000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솜물레 화분입니다. 사이즈가 제법 크고 창이나 아니면 국민이들 합식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화분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확실히 커진 만큼 퀄리티 그림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색상은 총 6가지 색상으로 나와 있고 네,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뒤에는 민무늬 형태의 내부 깊이감 그리고 굽 달려 있고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제법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스텔 톤을 정말 잘 구현하는 화분 중에 하나죠. 개당 27,000원에 판매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도 마찬가지로 솜물레 공방분에서 나온 아이들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신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굽 달려 있고요. 그리고 내부 깊이감도 꽤나 괜찮은 아이들이죠. 전체적으로 이 신상 화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립감 좋게끔 나와가지고 미끄러지거나 하진 않고 딱 잡았을 때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아이들 같아요. 네, 이렇게 색상은 총 8가지로 네, 세트 구성했을 때 훨씬 더 이쁜 화분이 되겠죠. 솜물레 화분을 쓰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솜물레만 쓰시는 경우도 꽤나 많이 본 것 같아요. 금액은 개당 4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유공방에서 나온 아이들이고요. 확실히 창을 심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된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내부 깊이감도 그렇고 굽이 전체적으로 달려있고 유유라는 마크가 새겨져 있죠. 네, 이 아이들은 특가로 현재 개당 35,000원에 판매를 진행하고요. 가급적 창을 심기에 가장 좋은 화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빛감도 아주 짙게끔 잘 나와있고 유약이 거의 발려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육이에게는 굉장히 좋은 화분이 될 것 같죠. 세트를 두시면 훨씬 더 빛이 나는 아이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오복 공방분이고요. 지금 세트 판매를 위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세트 그리고 이쪽이 한 세트가 되겠죠. 전부 다 수제로 되어 있고 저희는 이렇게 뒤쪽에 오복이라는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이즈도 제법 크고 일단 가성비가 가장 좋은 화분이죠. 저희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위쪽도 다 주물럭으로 만들어서 훨씬 더 질리지 않게 네 이렇게 꽃들도 아주 잔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 세트당 4만원씩 네, 특가 판매로 4만원씩 판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도 마찬가지로 오복 공방분인데 아까는 꽃그림만 있었다면 지금은 꽃잎까지도 되어 있어서 한 세트로 판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저희 오복 공방분은 유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면 관수를 했을 때도 물 흡수가 굉장히 빠른 화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흰색과 노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까지 이 아이들은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리가 또 세 개가 달려 있죠. 전부 다 아까와 동일하게 세트 판매로 4만원씩 판매를 하고요. 반드시 세트 판매를 한다는 점 알아주시고 이 옆쪽으로는 이렇게 나비들도 나와 있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저희 오복 공방분입니다. 색상은 이렇게 노란색 바탕으로 해서 분홍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쪽도 분홍색과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 전부 다 주물럭으로 만들어서 약간 손길이 느껴지는 화분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오복이라는 마크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고 이 우측 같은 아이는 이런 식으로 민무늬 형태와 여기는 또 이제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좌측으로는 또 다 포인트가 있는 아이들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도 제법 크고 요즘 에오니움 생각보다 많이 인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롱분에다가 식재하시면 훨씬 더 이쁘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한 세트에 5만원 그리고 요 한 세트에 5만원 정말 저렴한 특가 세일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제가 미처 깜빡하고 올려드리지 못한 솜물레 공방분이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새롭게 들어온 신상이죠. 꽃과 이제 새들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고 전부 다 똑같은 아이들은 없고 비슷한 아이들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량도 거의 한 세트 정도만 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선착순으로 판매한다는 거 내부도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꽤 넓죠. 완전 대품을 심었을 때 훨씬 더 빛나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굽이 전부 다 달려 있어 가지고 숨 쉬는데도 전혀 걱정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종이컵보다도 훨씬 더 네, 이렇게 보면 꽤나 깊이도 깊고요. 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개당 5만원에 판매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진 아이들이라서 식재하시면은 훨씬 더 이쁘게 보여질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명불허전 부여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분류를 해놨고요. 금액별로 네, 사이즈가 다르겠죠. 당연히 네,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고 여분은 뭐 유행도 없고 그냥 꾸준하게 계속 사랑을 받는 화분이라서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있고 뒤쪽으로는 네, 이렇게 롱분부터 해서 이렇게 사이즈별로 다르고 네, 마찬가지로 이 옆에 있는 것도 생각보다 큰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죠. 지금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 이렇게 굽다리가 조금 특이하게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자막을 꼭 띄워 드릴 테니까 그 자막을 보시면서 사이즈와 금액 그리고 전부 다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부 다 개별 판매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세트 판매하면 아무래도 지금 사이즈가 꽤 큰 아이들이다 보니까 좀 금액적으로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도 네, 전부 다 개별 판매를 한다는 점 알아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도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중품에서 대품 정도 되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맨 위에 있는 아이들, 네, 요 아이들부터 위쪽에 이렇게 부여분 왕 대품까지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센치와 이제 가격 전부 다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왕대품 아이들은 가격도 있지만 그래도 택배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기는 그렇고 연락을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네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화분까지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네, 사이즈와 금액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게 다육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